나는 배스킨라빈스에서 아이스크림의 이름을 네. 몇 개 이상 알고 있다. 거의 다 알고 있죠. 거의 다 아는 몇 종류 정도 하나요? 몇 종류 있죠? 제가 어떻게 합니까? 아, 다 알진 못하고 네. 아는 거 좀 네. 얘기해 주세요.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. 네. 일단 민트 초코 하나. 마법사 할로윈 둘. 초콜릿 무스 세 개. 그리고 그 뭐야 그거 있잖아요. 엄마 외계인 그거 뭐 엄마는 외계인. 네. 네. 네 개. 그리고 솜사탕. 솜사탕. 그리고 고고고고 슈팅스타. 슈팅스타. 그리고 고고고고 녹차 있지 않습니까? 그린티. 그린티. 네. 전 그것밖에 안 먹어요. 딱 일곱 개. 네. 다 하네요. 그냥 달콤하고 아, 초코도 많이 들어가고. 그렇죠. 그것밖에 안 먹어요. 세훈이가 초코를 평소에 되게 좋아합니다. 네. 그래서 초코가 든 아이스크림들을 많이 먹는 것 같아요. 질문 들어갑니다. 훅 들어가요. 무비 시어터 팝콘을 먹으면서 보고 싶은 영화는 뭘까요? 아, 이 아이스크림을 보면서 보고 싶은 영화는 예예예예. 예, 예, 예. 코믹 영화를 보면 되게 어울릴 것 같아요. 코믹. 네, 그런 약간 뭘로 해야 되지? 멜로 영화나 공포 멜로요? 영화나 예, 예. 그런 판타지 영화나 그런 거에는 어울리겠지만 네. 그 코믹 영화에 제일 어울리는 맛이 아닐까. 네, 어울릴 것 같네요.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뭐예요? TV 보기. TV 시청하기? 네. TV 시청을 하면은 혹시 뭘 즐겨 보시나요? 저는 제가 TV를 잘 안 보는, 잘 즐겨 안 봐요. 근데 뭐... 이제 가끔 이제 시간이 나면 제가 스케줄이 없거나 가끔 나면은 집에서 그냥 이렇게 뒹굴뒹굴거리면서 TV 보는 게 네, 뭐 먹으면서 과자 네. 먹으면서 그냥 TV 켜서 그쵸, 재밌는 그쵸, 걸 하면 그렇죠. 네. 돌리다가 나오면 그냥 보는 거죠. 아, 그렇죠. 네, 딱히 알겠습니다. 뭘 보는 건 없고요. 네. 그게 제일 편하니까요. 그렇죠.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네. 여자가 되었다. 여자가 되었어요. 네. 거울을 보면 땡땡땡 같은 모습이었으면 좋겠다. 어떤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요? 여자가 만약에 됐어요. 사고로 만든다. 저는 일단 좀 섹시했으면 좋겠어요. 섹시했으면 좋겠다. 섹시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청순한 이미지가 그렇게 그런 여자 제 이상형이거든요. 너가 그렇게 되면 어떡해. 제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. 알겠습니다. 그렇게 네. 너무 그러면은 하루에 한 번은 내가 멋있다고 혹은 잘생겼다고 생각을 한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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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니까요? 저는 태어나서 네. 제가 잘생겼다고 생각한 적은 진짜 없습니다. 그럼 멋있다고? 멋있는 삶이 되겠다라고 항상 그럼 좀 괜찮다고? 괜찮다고도 없다고요? 없어요. 진짜 없어요. 나쁘지 않네. 이것도 없나요? 나쁘지 않다 정도는 약간 있는 그래요. 똑같은 걸 얘기해. 같은 말이에요. 오늘 인사할까요? 감사합니다. 베스킨라빈스 많이 사랑해주세요. 파이팅. 안녕. 또 다음 질문은 무비시어터 팝콘? 팝콘을 먹으면서 네. 보고 싶은 영화는? 저 하나 있어요. 장수상이요. 그러니까 저는 뭔가 액션 아니면 판타지 같은 그런 영화를 보고 싶어요. 그 무비시어터 팝콘 오늘 진짜 많이 먹어봤는데 네. 일단 진짜 맛있더라고요. 맞아요. 진짜 많이 먹었어요. 제 스타일이에요. 오늘 너무... 진짜 거의 저희가 한 지점에 있는 그걸 다 먹어요. 맞아요. 네. 너무너무 맛있었고 네. 분명히 여러분들 다 좋아하실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네.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네. 저는 솔직히 한국이요. 저도 솔직히 한국.
왜냐면 지금 한국 사람이라서 네. 아무래도 다시 태어나도 한국이 좀 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.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습니다. 근데 저 어느 나라 사람이든 상관없을 것 같아요. 네, 저도 사실 그렇긴 그래요. 영어를 배울까 봐요. 아. 그러면 좀 어느 나라 사람으로 태어나든 이게 세계 공통어잖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네. 그러면은 영어를 배우는 걸로 합시다. 오케이, 영어를 네. 배우는 걸로. 그리고 다음 질문은 그 나랑 닮은 동물. 기린 동물이라고 생각하는 것. 천현 씨는? 저는 기린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개. 개? 강아지요. 강아지. 네. 근데 저도 약간 사람들이 대형견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네. 백현이 약간 조그만한 강아지면은 네. 저는 좀 큰 강아지. 강아지 형제입니다. 네. 안녕. 안녕. 비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중에 뭐가 제일 좋아요? 난 상큼한 맛의 민트초코칩을 제일 좋아하지. 저는 슈팅스타를 제일 좋아하는데 이유가 혹시 뭔지 알려줄 수 있어요? 되게 이빨 닦은 것처럼 되게 상큼한 것 같아. 그래서 애플민트도 되게 좋아하고 민트초코칩 그러니까 이빨 닦기 귀찮을 때 먹으면 맛있는 것 같아. 저는 그냥 톡톡 쏘는 그런 맛 때문에 애기 입맛이구나. 네. 솔직히 그거 약간 특이하잖아요. 이번에 온 미시어터 팝콘 맛 아이스크림이지. 네. 진짜 맛있었어.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이거를 그 여기 관계자분한테 들었는데 미국에서 대박이 났대요. 아 진짜? 네. 그러니까 이걸 먹고 맛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약간 미국 마인드를 갖고 있는 약간 미국 감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. 좀 맛있더라고요. 네. 선구자적인 스타일이네. 형은 어땠어요? 영화를 보면서 먹으면 네. 되게 맛있게 먹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팝콘을 묻혀서 네. 먹기도 하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되게 신선했고 사람들이 영화를 많이 보는데 영화 보면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1시간이, 3시간이 주어졌어요. 네. 뭐 저는 아마, 자야지. 네, 자야죠. 지금, 자야지. 지금 제일 필요한 건 잠인 것 같아요. 자야지. 지금, 이거, 자야지. 진짜,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. 자야지. 자면 됩니다. 자야지. 자야지. 그래.